전범 스타디움에 왔습니다. 자, 보도부의 오늘 뭐해? 이번에 제가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저번에는 드로잉 카페 갔었죠? 이번에는 인천 계양으로 갑니다. 오늘의 게스트 한번 나와주세요. 1화에서부터 봤던 게스트죠? 어떤 이유로 나왔죠? 배구를 좋아하기도 하고 남자 배구를 이번에 보게 됐는데 기대가 돼서 나왔고요. 기숙사라서 끌려 나왔습니다. 기숙사에서 되게 자주 불려 나. 경기 보러 인천으로 갑시다. 카메라 버리고 와봐. 가자. 그렇죠. 아, 저 오늘 화요일이다. 가는 날이 장날이네요. 어디로 갈래요? 뭐 근데 근처에 뭐 많긴 한데. 항아리 볼까? 볼까? 아니 좀 더 둘러볼까요? 뭐 많아.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천 계양 체육관 전부 스타디움에 왔습니다. 팀 이름이 전부부죠? 배구팀 이름이? 네, 그렇죠. 한번 저희가 경기를 보러 갈 텐데요. 혹시 이번에 대한항공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 혹시? 한선수 선수 좋아하거든요. 한선수 선수? 유상무상무. 제가 알기로는 대한항공이 우승을 확정지어서 그리고 이번 경기는 약간 좀 쉬어가는 타임? 한선수 선수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배구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이 티셔츠도 그 여자 배구의 김희진 선수 티셔츠거든요. 여자 배구 IBK 기업은행 알토스 대구단을 좋아하거든요. 오늘은 대한항공을 한번 응원해 보려고 여기 나왔습니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대한항공 찐팬으로 이번에 경기 시작이 7시죠? 한번 체육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이제 최다 우승팀인가? V리그? 되게 잘했네. 정규리그 우승을 하면서 그랬는데. 대한항공이 세 번째 우승했으니까 별이 3개. 되게 경기 시작 30분 전이라 그런지 밖에는 거의 사람이 없네요. 그리고 1시간 전부터 워밍업을 시작하거든요. 아. 밖에 있으면은 그 선수들이 워밍업 하는 소리가 들려요. 저희 이제 좀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서 자리 잡고 대한항공의 열기를 또 느껴봐야죠. 우승팀이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전부도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외국인 감독님만의 그런 색깔이 있지 않았나. 또 팀의 색깔이 또 감독님마다 다르니까요. 어, 여기로 들어가도 되나? 3번으로 들어가서 보도부의 오늘 뭐해? 오늘은 인천 계양 체육관 대한항공 대 삼성화재, 삼성화재 대 대한항공 배구부 경기 보러 와. 네, 보러. 자, 이거는 뭐 이렇게 넘어갔고요. 지금 대한항공 대 삼성화재 지금 세트가 진행 중이잖아요. 마지막 5세트 진행 중인데 2대2 상황인데 저희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 바로 우리 대학생들의 많은 공감상. 기숙사 통근 시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쉽게도 마지막까지 경기를 못 보고 나왔죠. 아, 너무 아쉽네. 일단 뭐 오늘 어떻게 남자 배구 보셨는데 여자 배구나 다른 점이나 소감 이런 거 한마디 해주세요. 솔직히 말해서 남자 배구 잘 몰랐는데 재밌네요. 여자 배구는 랠리가 이어지는 반면에 남자 배구 같은 경우에는 한 방에 쫙쫙 힘이 세니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서브 할 때도 막 점수가 많이 나오고 선수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대한항공 하면 이제 한 선수 안 나온 게 너무 아쉽고 또 제가 처음 이제 배구 직관을 갔는데 생각보다 경기장이 가깝더라고요. 배구장 2층에 앉아있어도 풍부하고 이제 한눈에 잘 보였고 너무 재밌게 즐겼던 것 같습니다. 자, 보도부 오늘 뭐의 두 번째 콘텐츠 촬영 인천 계양체육관 앞에서 인사드립니다. 이번에는 배구 경기를 보러 왔지만 다음 화에는 또 색다른 경험 하러 가볼까요? 다음 화에 만나요. 안녕. 다음에도 혹시 또 나오시나요? 모르겠어요. 학교 가자. 집에 가자.